자, 이번에는 부동산 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합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옳은 판단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죠. 제가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부동산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가치가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오게 됐어요. 예전엔 뭘 팔거나 일을 하려면 가게나 사무실 장소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팔 수 있고 일 같은 경우에도 꼭 사무실이 없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원격 근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황금성이 다른 투자 수단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무너지면 단 몇 시간만 해도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팔지 말아야 할 때 분위기에 휩쓸려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놓는다고 해도 파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어찌저찌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바람을 견디는 데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도 하고요. 자기가 부동산을 샀다고 그걸 매일같이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유는 바로 이것, 레버리지 때문인데요. 레버리지의 뜻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 내가 쓸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의 레버리지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다른 돈을 더해 같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매년 20%씩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1억을 넣었다면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수익이 생겨 총 2억이 됐겠죠? 그런데 똑같은 투자 상품에 누가 저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줘서 이번엔 처음부터 2억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년 4천만 원씩 5년 동안 수익이 생겨 저는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4억에서 빌린 돈 1억을 갚아도 저는 결국 마지막에 손에 3억을 쥐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효과인데요. 그런데 위에 예시처럼 이자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1억씩 그냥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곳은 결국 은행인데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했듯 은행의 주수익원은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행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은행은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각각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수록 대출을 안 해주는 건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사업, 주식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은행 가서 주식 투자할 건데 대출해달라고 말해보세요. 아니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사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정책 때문에 막혀서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은행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을 잘 해줄까요? 그냥 부동산이 느낌이 좋아서? 결국 그들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돌려본 결과 부동산이 가장 리스크가 없는 수단이라고 판단해서일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전세라는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자꾸 대출 이야기를 하니 벌써부터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야, 대출 받으라고 조장하는 건가? 이건 어느 정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빚은 나쁜 거다, 빚 같은 거 잘못 지면 폐가 망신한다 같은 소리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대출 받아 빚을 지는 것은 실제로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돈을 쓸 때 바로 머릿속에서 투자인지 소비인지 낭비인지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낭비를 위해 빚을 진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누군가 낭비 카테고리에 속하는 물품을 위해 빚을 지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에너지는 결국 전염되기 마련이거든요.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도 안 됩니다. 소비 역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입 이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좋은 빚입니다. 우리는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는 빚이 좋은 빚이 되려면 좋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란 원금과 이자를 갖고 나서도 더 높은 절대 수익금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내가 레버리지를 걸었던 투자가 마이너스가 난다면 내 손실분도 훨씬 커집니다. 레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10% 손실이 났는데 내 돈 5억만 투자했다면 5천만 원 손해로 내 수중에 4억 5천이 남지만 레버리지로 5억을 더해 10억을 투자했다면 1억 손해에 원금 5억을 상환하고 나면 내 수중에는 4억 원만 남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좋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결국에는 오르는 부동산, 지지부진한 부동산,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준도 결국에는 내가 왜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논리적인 다양한 필터가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주거용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면 결국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볼까요? 왜 서울이 집값이 가장 비쌀까요? 대한민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 그리고 자녀 교육인데요. 일자리도 서울이 제일 많고 교육 인프라도 서울이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 강남, 여의도 일대가 집값도 비쌉니다. 을지로, 광화문 일대에도 고소득 일자리가 많지만 이 근방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지가 오르고 나면 이제는 이 일대로 접근성이 쉬운 곳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하철로 따지면 2호선과 9호선 일대가 집값이 높은 이유도 결국 강남, 여의도 접근이 좋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분위기가 매우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죠. 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오를 이유가 없는 곳까지 모든 곳이 다 올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도 하나의 정보를 듣고 거기에 꽂혀서 그냥 신발 사듯이 더 오를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모든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정보와 의견을 골라야 합니다. 이건 사실 그냥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어서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도 운전하면서 계속 돌아보고 주변 교통상황이 어떤지, 걸어서 지하철역까지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신호등은 몇 개가 있는지, 학교 시간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이요. 그리고 그 지역 부동산에 가면 많은 분들이 왜 해당 지역 부동산은 앞으로 오르게 될 건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분명 설명을 잘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겠죠.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가져와서 나만의 것으로 분류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투자의 전제는 내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해서 거기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사서 깔고 앉아있는 건 소비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서 살다가 가격이 오르면 좋은 투자가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투자 그 자체만을 보고 하는 시선은 내가 살기 위해 집을 사는 시선과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사는 부동산과 투자하기 위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 자기 자본을 다 깔고 앉아버리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인 행위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것부터가 가장 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